우리 금사빠 류은이 그 오빠랑은 다시 만났어? 아니 아직도 못 만났어. 엥, 호빈이 오빠 친구라며 오빠한테 소개시켜달라고 그래. 소개는 안 받을 거야. 난 이제 운명 같은 사랑을 할 거니까. 아이씨, 호빈 오빠한테 괜히 말했네. 모른 척 해야겠다. 아 맞다, 류은아, 나 호빈이 오빠 친구들 봤다. 근데 검정머리가 두 명이던데? 진짜? 어때 어때? 몰라, 제대로 못 봤는데 둘 다 착해 보이긴 하더라. 사실 안 본 지 오래돼서 얼굴도 까먹었어. 나도 남친 사귀고 싶다. 어? 현수다. 누구세요? 나 기억 못해. 얼마 전에 호빈이랑 아침에 학교 갈 때 같이 만났었는데. 아, 호빈이 오빠 친구구나. 네, 안녕하세요. 어디 가고 있어? 저 그냥 답답해서 산책 좀 하려고요. 나도 답답했는데 우리 산책 같이 할래? 저 산책 살벌하게 해서 같이 못 따라올걸요? 크크, 너 진짜 재밌다. 우리 친하게 지낼래? 저는 더 이상 친구 필요 없어요. 먼저 갈게요. 엄청 차갑네. 완전 내 스타일이야. 어? 너도 답답해서 나왔구나? 오빤 인간세계 완벽하게 적응 다 했어? 힘들지. 나도 진짜 인간은 아니니까. 그래도 다이가 많이 이해해줘서 다행이지. 사랑을 하면 뭐가 좋아? 얘가 왜 이래 징그럽게? 너는 이런 힘든 일 시작하지도 마. 다이처럼 이해해줄 사람이 있을 것 같아. 그렇지? 늑대 인간이 무슨 인간이 하는 일은 다 해보고 싶어하네. 뭐라고? 아니야 오빠, 같이 사냥이나 하자.